이번 시간에는 예 발음 연습을 하겠습니다. 예 발음은 한국어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어의 예 발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자, 사실은 알파벳 이자는 아니라 이자가 아니라 핑인입니다. 이 이자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발음납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A, 그 다음에 E 발음이 와서 A로 발음될 때의 문제입니다. E 발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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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한국어 하겠습니다. 학교에 간다 해보세요.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간다. 우리가 이 예를 보시면 학교에 간다고 할 때 윗니와 아랫니 사이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의 예 발음은 한국어의 예보다는 입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에이 에이 에이. 선생님 발음을 보시면 윗니와 아랫니 사이가 1cm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발음 연습을 하겠습니다. A, A. 같이 합시다. A, A. 네, 해보십시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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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네, 두 여학생 경우에 입을 좀 더 벌려 보겠습니다. A, A, A. 네. A, A. A 할 때 혀가 너무 입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입천장에서 약간 떼십시오. A, A, A. 네,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애자는 으, 어 하는 발음이 납니다. 으어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발음 드리겠습니다. 으어.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예, 선생님께서 지금 입을 안 벌리셨는데 귀찮으셔서 그런가 봐요. 자, 우리 어 발음을 합시다. 한국어의 어 발음을 연습합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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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보통 한국어의 엄마는 윗니와 아랫니를 거의 벌리지 않고 발음합니다. 제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엄마, 검거, 어떤 할 때 보면 윗니와 아랫니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의 어는 입을 상당히 벌리는 어입니다. 어 해보십시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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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한국어의 어보다는 입을 벌려준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정확한 중국어의 어 발음이 납니다. 자, 의에서 시작해서 그 어까지 발음하는 것이 이 발음입니다.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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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으어, 으어. 지금 으 발음이 원래 약하게 나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놔줘야 됩니다. 으 발음이 상당히 약했어요. 으 발음을 강하게 내십시오. 으어, 으어. 네, 그 정도 내주셔야 됩니다. 으어, 으어. 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학생 경우는 으 발음이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으, 어를 으, 어 떼지 마시고 붙여줘야 합니다. 으어, 으어. 네, 어 할 때 입을 더 벌리십시오. 으어, 으어. 지금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으어. 좋습니다. 지금 으어 할 때 이 입술이 움직이거든요. 턱이 움직이고, 왜냐하면 으에서 어로 갈 때 입을 과감하게 벌리지 않아서 그래요. 과감하게 벌려보십시오. 으어, 으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으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으어, 으어. 으가 너무 빨라요. 천천히 하십시오. 으어, 으어. 네, 좋습니다. 입을
빨리 닫지 마십시오. 빨리 닫으시면 으어 이런 발음이 납니다. 으어. 으어. 좋습니다. 발음이 끝난 다음에 턱을 올리셔야 합니다. 다음. 으어. 으어. 으어를 조금 강세를 줘 보십시오. 으어. 으어. 네, 좋습니다. 반드시 발음이 끝난 다음에 턱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삼자를 뒤집어 놓은 이 발음입니다. 이 발음이 한국어에는 거의 없습니다. 영어에 이 발음이 있습니다. 이 발음은 엔데 윗니와 아랫니 사이가 최소한 2cm 이상은 벌어져야 됩니다. 연습해 봅시다. 에에에 발음이 끝나기 전에 입을 닫지 마십시오. 에에에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어 에를 이렇게 발음해 보겠습니다. 산에 간다 해보십시오. 산에 간다. 좋습니다. 산에 간다. 네. 산에 간다. 네. 산에 간다. 네. 산에 간다. 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없기 때문에 한국인은 이 발음을 거의 못 냅니다. 이 발음은 이유나 이 다음에 에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해봅시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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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발음은 나중에 연습하니까 지금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먼저 알아둬야 되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 해보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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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내십시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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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에서 입술을 점점 오므려줍니다. 이. 이. 좋습니다. 그것이 이 발음입니다. 해보세요. 이. 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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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에. 위에. 위보다는 얘가 입이 더 벌어지는 발음이기 때문에 갈수록 강해집니다. 따라서 하세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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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은 다음에 지적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위에. 위에. 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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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입술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상태에서 얘로 들어갑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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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발음도 정확하고 강하게 하십시오. 위에. 위에. 이. 이. 네, 이 발음 하십시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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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를 그 위치에 그대로 두시고 입술을 점점 오므려줍니다. 이. 이. 위에. 위에. 좋습니다. 지금 이 발음을 할 때 혀가 입천장에서 너무 벌어져 있어요. 혀를 입천장에 아주 밀착을 시켜보십시오. 이. 이. 입술을 좀 더 동그랗게 하십시오. 이. 이. 입술을 좀 더 동그랗게 하셔야 됩니다. 이. 이. 입술을 앞으로 좀 내미십시오. 이. 이.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입술을 좀 더 동그랗게 하십시오. 이. 이. 지금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를 냅니다. 위에. 위에. 예, 예 할 때 입을 벌려야죠. 위에. 위에. 좋습니다. 그런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다음. 위에.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위에. 예, 지금 다 좋은데 공기가 폐를 출발한 공기가 나오지 않고 목에 있는 공기만 쓰니까 공기가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리는 소리가 납니다. 어깨 펴시고 배에다 힘 주시고 힘차게 공기를 쏟아냈습니다. 위에. 위에. 다시 한번. 위에. 다 좋은데요. 혀가 위 발음할 때 혀가 입천장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요. 자, 영어 yes 발음합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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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이. 이. 혀를 거기에 두시고 입술을 앞으로 모읍니다. 이. 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 이. 위에. 위에. 네, 좋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위에. 위에. 지금 입술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혀 위치는 다 좋은데 입술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입술에 힘을 좀 강하게 주십시오. 위에. 위에. 좋습니다. 위에. 예, 좋습니다. 위에. 다 좋은데 힘이 좀 들어가야겠어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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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정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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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의 입술을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앞으로 강하게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입술에 힘을 주지 않으면 위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위에 네. 이 위 발음을 할 때는 입술의 구멍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입이 너무 많이 벌려져 있습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위에 위에 입술을 더 작게 해보십시오. 위에 네, 지금 됐어요. 지금 됐어요. 그런데 공기가 너무 약하게 나오죠? 내가 흉내낼게요. 위에 이 정도 했거든요. 자, 반드시 앉으시고 배에 힘을 쭉 주세요. 힘을 쭉 주세요. 그 다음에 배를 눌러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공기를 이용합니다. 위에 위에 입술 구멍을 작게 하십시오. 위에 좋습니다. 그걸 좀 더 높고 크게 해보세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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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 에. 네, 항상 배에 있는 공기를 내뿜는다라는 느낌을 가져보십시오. 위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 좋습니다. 그것이 이 발음입니다. 다음에 이에 발음 해보겠습니다. 이에 할 때도 에가 지금처럼 많이 벌어져 줘야 됩니다. 입이 이에 이에 아닙니다. 한국어의 이는 이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이것 이 이것 이것 한국어의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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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이 이는 입천장과 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이 해보십시오. 이것이 그런데 중국어인은 그것이 아니라 중국어 이로 제가 이것을 발음합니다. 이것 이렇게 됩니다. 이것 해보세요. 이것 이것 이는 입천장의 혀가 밀착된 상태에서 발음됩니다. 이 해보세요. 이 네 이 입천장의 혀를 좀 더 가까이 대십시오. 이 이 네 입술을 약간 옆으로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이 이 좋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데 혀가 입천장에 조금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이 그 정도 나야 됩니다. 이 좋습니다. 이 좋습니다. 이 이에 이에 좋습니다. 지금 입술 모양이랑 입 벌리는 거 다 좋거든요. 다만 공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이에 좋습니다. 입을 빨리 닫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십시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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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기를 조금 더 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배에 힘을 주시고 배를 안으로 들이밀어야 됩니다. 다음 이에 좋습니다. 예를 과감하게 하세요. 이에 이에 좋습니다. 이에 좋습니다. 지금 존대 공기가 너무 작아요. 사용량이 너무 작아요. 다시 해보세요. 이에 이에 에에 에. 예를 길게 보십시오. 나랑 같이 합시다. 에 시작 에 더 길게 하십시오. 에 그 중에 일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에 좋습니다. 지금이 좋은 발음이에요.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이에 이를 조금 살려봅시다. 이에 이에 좋습니다. 입을 빨리 닫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이에 좋습니다. 이에 좋습니다. 이에 톤을 좀 더 높여봅시다. 이에 이에 좋습니다. 이제 선생님 발음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아 이것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지적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예 예. 네, 이 발음이 명확하게 들어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이에 할 때 이를 강조해서 배우지 않으면 한국어에 예 발음이 납니다. 예 여러분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틀린 발음 연습합시다. 예 예 네,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를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연습할 때는 이에 하는 이 발음이 강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 마지막 발음입니다. 어 하는 발음입니다. 한국어의 어 발음을 연습합시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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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보통 우리는 대화에서 엄마 이 정도 발음한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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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거, 검거. 이 경우에 보시면 윗니와 아랫니가 벌어지지 않고도 이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어는 원래의 어입니다. 정확한 어입니다. 그 발음을 보시겠습니다. 어 해보세요. 어, 어, 어. 거기에 n이 들어가면 언 하는 발음이 됩니다.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언, 언. 네, 들어보시면 언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언, 언. 네, 지금 다 좋아요. 좋은데 어 발음이 발음보다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언, 언. 좋습니다. 언, 네. 언, 네. 언. 지금 발음이 다 좋아요. 좋은데 N 발음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N 발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언 하시면 코로 김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비음이니까. 해보세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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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네, 해보세요. 언. 네, 좀 더 크고 높게 합시다. 언, 언. 좋습니다. 공기를 힘차게 내뿜으십시오. 언, 언. 좋습니다. 언, 언. 지금 N 발음이 나긴 나는데 약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면 나중에 N 발음이 안 나는 수가 있습니다. N 발음을 좀 강조합시다. 언, 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언. 네, 좋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한국어의 N 발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어 연습합시다. 나는 간다. 네, 각자 해보세요.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해보시면 나는 할 때 니은이 있죠? 그때 나는 간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나는 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다. 해보세요. 간다. 간다. 간을 좀 길게 끌어보세요. 간다. 간다. 할 때는 코로 김이 이 공기가 나온다는 게 느껴집니까? 나는 해보세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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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니은은 코로 공기가 나온다는 것이 거의 안 느껴지죠. 이 현상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언 발음을 처음에는 정확하게 하지만 일단 회화 상태에 들어가면 N 발음을 아주 약하거나 생략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언, 언, 언. 좋습니다. 언, 언. 좋습니다. 언, 언. 좋습니다. 반드시 N 발음을 할 때 자기 코에서 공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음 하겠습니다. 엉인데요.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엉, 엉. 네, 들어보시면 응 소리가 들립니까? 네, 그 응 소리가 반드시 나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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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이 발음을 할 때 턱을 올리지 마십시오. 자, 해보겠습니다. 엉, 엉. 한 번 더. 엉. 네, 발음이 끝날 때 끝나기 전까지는 턱을 올리면 안 됩니다. 엉, 엉. 좋습니다. 엉, 엉. 네. 엉, 엉. 응 발음이 나긴 나는데 너무 약해요. 응 발음을 보다 정확하게 내도록 하십시다. 엉, 엉. 좋습니다. 그 정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엉. 네, 좋습니다. 엉, 엉. 지금 엉 하고 턱을 닫았어요. 엉 하고 닫았습니다. 닫지 마시고 엉, 엉. 네, 그렇게 발음이 끝날 때까지 턱을 올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하시겠습니다. 엉. 네,
우리가 왜 이 쉬운 엉 발음이 틀리냐면 한국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어의 엉과 중국어의 엉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한국어 합시다. 엉엉 울었다. 엉엉 울었다. 엉엉 울었다. 엉엉 울었다. 할 때 보면 엉엉 울었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어의 엉도 엉엉 이렇게 발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국어 엉은 발음이 끝날 때까지 턱을 올리면 안 됩니다. 엉엉 발음이 끝난 다음에 턱을 올려야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합시다. 엉. 좋습니다. 엉. 엉. 네, 이상으로 이 강의를